오늘 첫 번째 주제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정치도 올림픽처럼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소박한 바람입니다만은 글쎄요. 저거는 뭐 우리 지금 현재의 정치 지형으로 봐서는 진짜 그야말로 언감생신이죠. 예,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정말 참 요원한 얘기입니다만은 글쎄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올림픽이 올림픽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쿠베르탱 남작에 의해서 올림픽 정신, 예, 참가에 무엇보다도 의미를 둔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그 뒤에, 예, 100년 넘게 쭉 이어오는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래도, 그냥 참가해서 아무 등수가 없이, 그,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최고 잘한 선수는 골드메달, 그 다음에 실버메달, 그 다음에 브론즈메달을 수여한다. 이런 식으로, 금운동, 이를 새기게 됐는데요. 예,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너무 금메달에 집중이 되니까 점수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 1등이 뭐 몇 점이 가장 점수가 높으면은 1등이고 하는 국가별 그 레이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에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어제 이렇게 저 남자 양궁을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그 보여주십시오. 네, 남자 양궁이 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실력 격차가 정말 크게 나더군요. 네, 실력 격차가 보통 많이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세트를 뺏기지 않는 네, 8강전, 4강전, 결승까지도 한 번도 세트를 상대방이 주지 않는 그런 결과가 벌어졌죠. 예, 그리고 6번 연속 10-10. 예, 계속 10점 정중앙에 맞히는 것을 6번이 이어지는 네,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야, 정말 신궁이다 하는 얘기가 되어 있을 텐데요. 예, 저 세 선수가 바로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김우진 선수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장입니다. 세 명 중에서 주장인데 청주시청 소속이고 올림픽이 처음이 아니죠. 김재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천구청 소속인데 별명이 그 샤우트죠. 예, 아주 화이팅 누구누구 우진이 형 화이팅 뭐 우석이 형 화이팅을 늘상 소리를 질러서 분위기를 업시키는 결국은 어제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경고를 받아서 아마 다음 올림픽 때에서는 그렇게 소리를 질러질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받았는데요. 아무튼 네, 우리 선수들의 그 분위기를 업시키는데 일조를 한 것만은 뭐 확실하죠. 그 결과 타의 추종을 불허한 격차로 이 남자 양궁이 저렇게 우승을 파죽지세 우승을 보여줬는데요. 네, 저는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한국 정치를 저 남자 양궁 또는 여자 양궁 또 뭡니까 탁구 사격 어제 그런 발군의 실력을 보여준 그런 종목처럼 이제 한국 정치도 그런 것을 접목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접목을 하느냐. 물론 이론적인 것이 허공에 뜬 미아리처럼 네,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양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자 양궁. 여자 양궁은 세 명이 전원 신인입니다. 네, 이번 예 바로 저 세 선수의 얼굴을 다 이번에 처음 본 선수들이죠. 이름이 남수연 선수, 임시연 선수, 정훈영 선수, 전훈영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전훈영, 임시현, 남수현 바로 전원 다 바뀌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뭘 뜻하는 걸까요? 아, 그래도 경력이, 경험이 있는 선수 한두 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협회에서 간섭을 하거나 아니면 감독이 사감을 가지고
어떤 특정 선수, 자기와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선수 한두 명을 발탁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하면 그 선발 과정을 그쪽으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예, 그, 이 선발 과정에서 감독이라든가 또 축구협회, 이번에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이 그 선임이 될 때 아주 지금 파열음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양궁은 달랐습니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무조건 국내에서 10차례 이상 선발 대회를 가리킵니다. 꾸준하게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실력 체크를 하고 그게 점수화를 시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최종 엔트리는 무조건 성적대로 한다라는 게 20년 전부터 이 양궁협회에 변하지 않는 철칙으로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양궁협회장, 지금 현대의 정의선 부회장이 맡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협회 회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예, 협회의 방침이 되고 그 다음에 감독의 지침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사감이 개입할 하나의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성적이 가장 좋은 선수, 즉 컨디션, 몸 컨디션이, 운동 스포츠는 어차피 몸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 컨디션이 가장 좋은 선수들이 주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장 명료하고 단순한 원칙이 지켜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4년마다 뉴페이스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도쿄올림픽은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연기가 됐죠.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렇게 성적으로 뽑다 보니 3명이 다 바뀌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것이죠. 정말 아주 이 뉴페이스들의 힘이,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 남수현, 임시현, 전훈영 선수처럼 국내에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그런 선발전에 꾸준히 참가를 해서 성적을 낸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잘해서 된 게 아니라 3년, 4년 내내 컨디션을 체크를 하고 실력이 검증이 된 선수를 이렇게 뽑다 보니 바로 안정감 있는 네, 이 선수층이 형성이 되고 이들의 실력은 그야말로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는 그런 갈대와 같은 실력이 아니라 어떤 태풍이 와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콘크리트 실력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한국 정치도 야, 왜 이렇게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성과 중심의, 실력 중심의 선발이 가장 큰 이 원동력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 뭐 100일 전에 총선에 출마했던 그 후보로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냥 그 당시에 4월 10일 전에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정권 심판에 부는 바람에 따라서 휙 날리고 그 후보자의 어떤 그 정치 철학, 정치 소신, 그리고 그 지역을 발전시킬 공약, 이런 것은 눈에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 예, 이런 그 단발마적인 그런 그 구호에 매몰이 됐다 하는 게 가장 이 아주 슬프고도 애석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 선거에 임박해서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모든 총선의 이슈가 묻혀버리는 이런 것들이 가장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렇게 양궁처럼 예,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꾸준하게 그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이 주민들의 평판과 주민들의 호감을 얻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론적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도 이제 올림픽처럼 저렇게 아주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한 번 바람으로 저렇게 국회의석이 190석, 이 범야권까지 포함한 192석이죠. 8명만
저쪽에 뜻을 함께 하면은 이 개헌 저지선도 뚫을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 정치와 올림픽을 이렇게 결합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그 후보자에 대한 평판과 또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네, 이 총선이면 총선, 또 지자제면 지자제, 또 대선도 마찬가지죠. 각급 선거 시스템을 그렇게 한 번 바람으로 결정짓지 않고 예, 평소 누가 더 성과를 내는지를 면밀하게 살피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게 어떨까, 그런 게 참 아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 물론 그 선진 정치를 한다는 미국이나 유럽도 아직 뭐 그런 그 완벽한 시스템이 그 갖춰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우리보다는 그렇게 일과성 바람이 모든 것을 지배해 버리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참 우리가 많이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제 탁구 혼합 복식에 예, 여러분 보셨죠? 밤 거의 한 1시 넘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아쉽게 결승에 진출을 하지는 못했죠. 예, 결승은 아마 중국과 세계 랭킹 1위인 중국과 북한이 결승에 올라갔고요. 예, 혼합복싱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혼합복싱 신유빈 선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저 오른쪽에 있는 신유빈 선수인데요. 어제 저는 신유빈의 그 매력에 아주 홀딱 예, 아주 흠뻑 젖은 그런 경기를 봤는데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예, 저 상대방의 혼합복식이면 남녀 한 명씩 그 짝을 이루어서 하는 경기인데요. 저 옆에 있는 남자 선수가 이 올림픽이라든가 경험이 아마 풍부하지 못했던 선수라, 예, 잘 하긴 잘 하는데 실수가 조금 그 자주 눈에 떴는데, 바로 이 신유빈 선수가 그럴 때마다 왜냐면 자기는 잘하고 열심히 하고 득점도 많이 올리는데 옆에 파트너가 계속 실수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사람인 이상 아이고 조금 이렇게 짜증을 내거나 아쉬운 그 얼굴 표정이 나오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거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살펴보는데 네, 놀라울 정도로 표정에 예, 그 실수할 때마다 아주 밝은 표정으로 오히려 상대방을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그런 표정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 내공이죠. 네, 실력도 참 잘합니다만은 서로 이 파트너, 자기의 파트너가 실수할 때마다 또 이렇게 자책을 할 때마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막 표정이 훨씬 더 이 밝아져서 격려를 해주는 그런 표정을 아주 수십 차례 이렇게 표할 때마다 야, 저 선수는 정말 내공이 대단하구나. 나이는 어려도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의 정치 파트너, 여당은 야당이 파트너일 테죠. 야당은 당연히 또 집권 여당이 정치 파트너일 텐데 우리의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저렇게 파트너를 격려를 해주고 파트너와 손을 잡으려고 하고 더 좋은 예, 도로 상대방과 이 불협화음이 벌어지면은 당연히 국민들께 모든 그런 그 손해가 가는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국민이 손해를 보더라도 아무튼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의 기세를 꺾어야 된다. 그리고 탄핵 예, 차츰 지금 탄핵 만능주의에 빠졌죠. 결국은 탄핵이 바로 대통령의 용산을 향하는 그런 그 탄핵의 퍼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 어제 이 혼합복식을 보면서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또 야당을 서로의 저렇게 진정한 파트너로 삼으면은 한국 정치가 한 발짝씩 옳은 방향으로 나갈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는 그래서 이 파트너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혼합복식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국 정치에도 그런 서로를 위한 파트너십, 진정한 파트너십이 어떤지 그게 가장 절실해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 양궁의 선발 과정의 투명함 그리고 철저하게 원칙 하나만 내세우는 그 올림픽 기간에 맞춰서 컨디션이 가장 좋은, 성과가 가장 좋은, 실력이 가장 빼어난 세 사람의 1등부터 3등까지가 선발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기에 한 명도 우리가 익숙한 얼굴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저기에서 한국 여자 양궁, 특히 남자 양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 이 다른 나라가 범접할 수 없는 실력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저 남자 양궁의 왼쪽이, 제일 왼쪽은 감독이고요. 머리에 흰 띠를 두르는 선수가 바로 김우진. 그리고 가운데가 이우석 선수고요. 제일 오른쪽이 김재덕 선수. 예, 여기에는 두 사람은 익숙한 얼굴입니다. 사실은 김우진하고 김재덕은 올림픽에 두번 또는 세번 예, 세계 선수권 대회는 뭐 여러 차례 나오는데 예,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이우석 선수 스토리가 또 재미있습니다. 올림픽에는 처음 출전한 선수인데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라든가 이런 데는 또 여러 차례 가서 우승도 하고 있는 이미 한국 팀의 에이스에 당연히 포함이 될 텐데 왜 올림픽에 이 처음인가 봤더니 그 8년 전인가요? 4등을 했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1, 2, 3등의 성적으로 수치로 잘랐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4등을 해서 올림픽에 불참을 했고 지난 일본 도쿄올림픽 때는 3등 안에 들어서 출전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누가요? 가운데 있는 이우석 선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가 됐죠? 코로나 아주 이 기승을 부려서 도쿄올림픽위원회가 1년을 연기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선수가 연기되지 않는 그 도쿄올림픽을 기준으로 하면은 선발이 3등 안에 들어서 확정이 됐는데 올림픽 자체가 1년이 연기가 되면서 추가로 다시 선발 대회를 또 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컨디션 난조로 3등 안에 들지를 못했다는군요. 네, 그러니까 저 선수는 기량은 출중을 한데 올림픽과의 인연이 없었던 것이죠. 그 한을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아주 여한없게 아주 쏘더군요. 6번 연속 10점을 맞춘 선수가 바로 저 지금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이우석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스토리가 아주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번에 양궁을 비롯해서 탁구라든가 또 사격 많은 스토리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한국 정치도 좀 보고 배웠으면, 그리고 한국 정치에 좀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 새벽에 제가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사격 우승을 한 반효진 선수, 17살인가요? 정말 아주 애띤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는 사격 자체를 시작한 지가 3년밖에 안 됐다는군요. 지난 도쿄올림픽 끝나고 사격을 하고 있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사격 연습장을 한번 따라가 봤는데 한번 이렇게 너도 한번 쏴볼래? 라고 처음 예, 이 사대에서 총을 썼는데 그게 이렇게 재밌었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네. 그 뒤로 사격에 관심을 갖고 결국은 3년 만에 올림픽의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반효진 선수인데요. 예,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격 연맹의 회장이라든가 또 감독, 코치진이 편견을 갖고 있었다면, 아유, 이 친구는 잘할 때는 잘하는데요. 이렇게 너무 이 업다운이 잘할 때와 못할 때가 너무 심합니다. 그런 게. 그리고 경험이 워낙 없고 사격을 한 지가 불과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대회에서는 아마 좋은 성과를 못 거둘 겁니다. 라고 하는 편견, 그리고 자기와 더 오래된 선수들을 챙기려고 하는 사감이 들었다면 어떻습니까? 예, 이게 국가대표의 발탁 또 되지를 않았다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은 저렇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수치가 증명한다. 반효진이 국내 평가전에서 이러이러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비록 사격에 저 총을 잡은 지가 3년밖에 안 돼도 국가대표로 선발이 된다. 네, 그리고 그 선수가 이 본부대에서 이렇게 그 좋은 성격을 낼지 코칭 스태프들은 어느 정도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경력과 이 사격을 한 횟수는 다른 선수에 비해서 정말 많이 짧지만 저희 연습할 때 누구보다도 연습의 공식 훈련이 끝나고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더라. 아주 독종이더라 하는 얘기를 그 코치가 하더군요. 그러니까 바로 저 선수가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양궁, 탁구, 사격 이렇게 이번에 선전한 그 협회라든가 지도자 또 연맹 회장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아닌가. 여기에 우리 한국 정치도 그대로 한번 이거를 반출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과정, 총선이면 총선, 지자재 선거, 또 하다못해 대통령까지도 일과성으로 그냥 운명을 맡길 게 아니라 예,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그 관련된 후보를 차곡차곡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예,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예, 그래서 뭔가 바람에 휙 후보가 결정이 되고 당선자가 그때 어떤 바람이 부느냐. 정권 심판 바람이 불어서 그냥 민주당이 이 범야권이 192명이 예, 당선이 되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예, 자주 나타나면은 한국 정치가 불행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화두는 한국 정치도 지금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처럼 예, 거기에서 많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뭐 이준숙 청문회 또 정청래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종편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만 하겠습니다. 인신공격이 정말 난무했죠. 이준숙 청문회. 요즘에는 주로 카드를 얼마를 많이 썼느냐. 대전 MBC에 재직을 할 때 그 공적인 카드를 뭐 빵집에서 수십만 원어치 빵을 사고 하는 그것도 예, 집 근처에 있는 빵집 또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원을 다녔던 서강대 근처에서의 빵집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예 그러니까 무슨 청문회가 무슨 카드를 올바르게 썼느냐 안 썼느냐 거기에 또 XX 뭐 인신공격 이런 것들이 정말 난무한 그런 청문회가 돼 있는데요. 예, 저도 한 시간 뭐 이 남짓을 지켜봤는데 더 이상은 못 보게 했더군요. 하도 예, 수준들이 낮고 뭔가 아주 촌철같이 정말 이준석이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답변을 유도를 한 그런 그 의원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야말로 인신공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MBC 재직 때의 그 태도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아주 저급한 그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 걸 보고 글쎄요 더 이상 뭐 지켜보지를 저도 못한 상황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숙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정청래는 또 어떻습니까? 정청래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일어나세요. 나가세요. 10분간 반성하고 오세요. 뭐 이런 얘기 더더구나 대한민국 이 군문을 책임지는 장성들 예, 대표적인 장성들이죠. 사성 장군, 삼성 장군, 또 예비역 장군, 뭐 이런 분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마치 초등학생 훈육을 하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결국은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우리 국방력에 해를 끼쳐서 결국에는, 예, 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냥, 예, 여당 공격의 일환으로 그렇습니다. 최해병 그 특검을 밀어붙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장군들을 그렇게 초등학생 다루듯이 또 국방부 장관을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주목을 한 주력을 한 정청래를 비롯한 법사위원들 글쎄요 제가 참 이렇게 총선에서 이 쓴맛을 정말 아주 이 태풍 역풍을 불어서 쓰러진 후보 입장이라 더 사실 할 말씀은 많은데 예, 그렇습니다. 뭔가 좀 올바른 그 판단력 그리고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참 가슴 아픈
예,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정치 이제 요원하지만 갈 길이 멀지만 이번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의 그 승전보 쪽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고 그 승전보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잠을 자지를 않고 왜 박수를 치고 큰 소리로 성원을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예, 많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고 계셨네요. 네, 아 맑은순이님도 오셨군요. 맑은순이님 너무 반갑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맑은순이님 제가 잘 압니다. 예, 이름이 동명이인이 두 명이 계셔가지고 이름이 그 같으니까 맑은순이님으로 그때 바꾸신 거죠. 8개월 전이라도 제가 기억을 다 합니다. 우리 순님 반갑습니다. 네, 전 TV 안 본 지가 2년째입니다. 박경연님, 네, TV 안 보는 분들이 꽤 많군요. 그렇군요. 하이파이브 식구들 다시 헤쳐 모여야 하겠습니다. 맑은 순이님. 우린 다 잘하는데 이상한 정치인들 빼고 우린 다 잘합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아, 제유피님도 오셨군요. 숨은 제목을 찾아내는 해안도 중요합니다. 차별 없이 제유피님. 예, 제유피님을 유피라고 읽나요? 저는 제유피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아이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제유피님. 네, 전에 계셨던 분들이 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소문을 듣든지 아니면 우연하게 이 검색에 뜨든지 다시 한번 예, 뵐 날이 오시겠죠. 아까 얘기한 몇몇 분들, 아 경한님이시군요. 경한님.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한국 정치. 예, 올림픽처럼 그렇게 왜 국민들이 새벽 2, 3시에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성원을 하고 응원을 했는지 그 보따리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는 스토리가 무엇인지 예, 이건 가장 한국 정치가 배워야 될 그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박수 받는 올림픽 박수 받는 한국 양궁, 한국 탁구, 사격, 펜싱, 네, 또 우생순의 주인공 핸드볼 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박수를 받는 그 요체가 무엇인지 제발 좀 한국 정치도 이렇게 그런 박수 받는 정치를 하루빨리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와 야가 뭐 공이 지금 마찬가지죠. 이미 이제 새로운 선장으로 바뀐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이제 뭐 당직 인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62.8%로 새 대표에 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한 글자입니다. 변화. 변화라는 단 한 글자에 많은 분들이 그래 저 당은 바뀌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그런 득표율로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동훈 대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변화를 나한테 가장 큰 무게로 기대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를 할 것입니다. 예, 저도 별도로 또 서너 명이 이렇게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눠봤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그 이 실천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단단한 그런 그 실천 의지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왜 저를 다시 사표를 내고 비대위원장을 물러난 자기에게 다시 선장의 키를 맡겼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반드시 당을 바꾸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그래서 이제 국민 눈높이란 얘기를 계속 쓰는 것이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눈높이에 방향도 잘 설정을 하는 그런 그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아직도 반대 세력이 예, 굳건히 있습니다만은 그 반대 세력들도 다 잘 품어서 이렇게 그래도 이
또 용산과의 관계,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용산과의 관계도 누구 다른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라고 하는 가정하에도 어느 후보보다도 용산과의 관계가 그야말로 갈등 일변도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갈등 일변도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은 제가 내일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서로 공멸이니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윤한, 윤석열과 한동훈의 윤한 동주, 예, 같은 배를 탔다는 얘기죠. 동주, 같은 배를 탄 윤한 동주, 5월 동주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온 건데요. 예, 바로 또 순망치한, 예, 이 입술이 시리면은 이 안에 있는 치아까지 상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망치한 또 5월 정도를 빗대서 윤한 동주 같은 배를 탔다라는 게 요즘에 이런 그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 속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후보보다도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용산,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하모니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안 하면은 사실은 두 사람 다 큰 정치적인 그런 그 위기를 겪을 게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으로 어떤 실망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그런 그 껄끄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당정과의 관계 또 이런 그 정치의 지금 탄핵이라든가 이런 그 야당이 밀어붙이는 데는 아마 효과적으로 대응을 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제 얘기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지켜보시는데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제가 총선 때 청주에도 세 번을 내려와서 같이 대화도 하고 현안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또 따로 이렇게 논의를 이제 할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청주에도 또 내려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타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청주에도 다 와서 이제 당원들 대의원들과의 그 대화 시간을 제가 주선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그 용산과의 갈등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용산과의 갈등이 분명히 한동훈이 되면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국면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